대전에서 최근 범인이 붙잡힌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2년 뒤 태평동에서 현금 수송 차량이 통째로 도난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. 경찰은 역시 미제로 남았던 이 사건도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겁니다. 김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 2003년 9월 대전 태평동 아파트 단지에서 7억여 원이 든 현금 수송차가 통째로 도난당했습니다.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불과 5m 거리에 세워뒀던 현금 수송차가 출근 시간대 눈 깜짝할 새 사라진 겁니다. 차 도난당하는 걸 전혀 인기척을 못 느끼셨어요? 예. 시동 소리도 못 듣고. 예. 당시 현금 수송업체 직원 3명이 있었지만 현금 인출기에 돈을 넣느라 모두 차를 비운 상태였습니다. 사건 발생 1시간 뒤 인근 여관 주차장에서 차는 발견됐지만 금고는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. 열쇠도 없는 상태에 그냥 연구소 이렇게 수거를 해갈 겁니다. 그냥.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살인 사건의 주범인 이승만은 앞서 발생한 은행동 현금 수송차도 자신이 훔쳤다고 자백한 상황. 경찰은 또 다른 미제 사건인 태평동 현금 수송차량 도난 사건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차량을 파손하지 않고 통째로 훔친 점, 돈을 빼내고 차는 인근 여관에 버리는 수법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. 역시 현장에 흔적을 남기지 않았고 목격자도 없었습니다. 경찰은 문서와 사진 등 사건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당시 수사했던 현직 경찰관을 동원해 조사할 방침입니다.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는 없지만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진범 여부를 가리겠다는 겁니다. 한편 검사 5명 등 15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은 공소 유지를 위해 자백이나 진술이 아닌 권총의 행방과 강탈한 현금의 사용 경로 등 국민은행 강도 살인 사건의 직접적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검찰은 다음 주 초쯤 피의자 이승만과 이정학의 기소를 앞두고 제3의 공범 여부와 또 다른 여죄를 파악하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.